네, 안녕하세요. 안스팜의 안혜성입니다. 정말 요즘 업데이트 잘안 되고 있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스마트팜 에세이 책 원고 최종 납품 완료했고요. 여러 가지 뭐 강의 준비, 그리고 뒤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 4월에 저희 딸기 농장은 가장 바쁜 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체험, 반채, 그리고 현장 직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영상을 못 올렸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컨텐츠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38선에 위치한 가장 춥다는 바로 철원 밑에 위치한 이 포천달걀림팜에 이 난방비를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난방 온도 관리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효율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포천달걀림팜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영하 24도까지 떨어졌고, 작년에가 영하 27도. 그런데 저희는 현재 이 난방 온도를 8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작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하 24도 이런 혹한기에 8도 유지하는데 이 난방비 과연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저는 전기를 120kW 승합을 했어요. 난방 시스템이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주난방인 이 FCU 방식의 열교환식으로 해서 습식 난방을 해주는 전기 난방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보조 난방이에요. 거의 난방으로는 가동률이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야간에 가동된 적이 없어요. 바로 CO2 제네레이터, 우리 CO2 발생기라고 하는 대포입니다. 대포는 저희는 보통 4도 세팅을 합니다. 야간에 극한의 추위가 왔을 때 8도를 못 잡아줬을 때 돌아가게끔 이제 세팅을 하는데, 웬만하면 원칙상 사람이 없을 때 자동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바로 이 불완전 연소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불완전 연소라고 해서 이 등유, 이 화석연료가 연소가 될때이 산소가 없다라든지 주 연료 노즐이 막힌다든지 그러면은 검은 연기가 나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작기 접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O2 발생기를 최대한 사용을 안 하고 있고, CO2 발생기는 보통 조조가운데 우리가 CO2 12용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CO2 12를 약 1500ppm까지 목표 맞춰주고 있고요. 날씨에 따라서 뭐 700에서 150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주면서 수동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 난방 그리고 보조 난방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주 난방, 난방비가 과연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12월, 1월, 2월 이 혹한기 겨울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토탈해서. 자, 믿기지가 않죠. 이 영하 24도의 이 최북단의 측고 5m의 이 넓은 체적을 8도 유지하는데 3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자, 그러면 우리 힐링팜에 대한 전기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난방 운영 관리랑 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난방을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 난방기는 이렇게 중앙에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컨트롤 패널이랑 이 안에 100리터짜리의 이제 온수를 데펴주는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3개의 히터봉이 들어가 있고, 그게 총 21kg짜리입니다. 이한 대가. 한 대가 보통 200에서 300평 커버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팅 온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이 실내 공기 온도가, 그때 여기서 추결되어 있는 95도의 물을 바닥 온수 액셀을 통해 가지고, 보이시죠? 저기 총 32대의 열교환기를 통해서 이 온수의 열을 공기로 교환해서 이 은은한 난방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바로 펜쿨 유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난방 시스템은 순간적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열풍기처럼 은은한 바람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온도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95도의 물을 바닥에 보내줘서 저기가 보통 한 65도 정도의 어떤 물이 동간으로 들어가서 한 30도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여기서 온도를 데펴서 물을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인데, 실제 이것만 가지고 정말 이게 잡힐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컨트롤까지 잘 해줘야 합니다. 자, 우리는 저쪽이 서쪽이에요. 해가 떨어진 지역이에요. 겨울에 우리가 14도, 뭐 13도 일교차를 뚝 만들어서 온도, 난방 온도까지 뚝 떨어뜨리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과외 어떤 이 당을 높여주기 위한 전략인데, 뚝 떨어뜨리고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스크린 하나 닫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한 14도, 15도, 한 16도에 대한 이 온도를 가다주게 돼요. 가다주고 나서 해가 떨어지는 순간 이 다격보온으로 완전 차단해서 보온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터벌적으로 이 주난방인 이 온수 난방기로 가온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하면 실질적인 어떤 열 효율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이 에너지 스크린과 다격보험 커튼만 가지고도 이런 전체의 온도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년차 때는 에너지 스크린이 없었어요. 그때도 난방비가 3달 동안 500이 안 넘었습니다. 그때 450 정도 나왔는데 그 이유는 그때는 저희가 우리 금권 난방까지 같이 돌려줬어요. 네, 올해는 제가 금권 난방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난방에 대한 조금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 온도가 8도 밑으로 떨어지면 펌프가 작동돼서 바닥에 있는 온수 액셀을 통해서 저기 우리 열교환기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열교환기에서 바로 이 송풍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95도의 물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 바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지근한 바람을 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뜨겁겠죠. 그래서 여기 이 동간 내에 있는 뜨거운 온수열을 이 송풍을 통해 가지고 열교환을 시켜주는 개념입니다. 이 지금 열교환기는 여기 총 32대가 깔려 있고요. 효율 자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포천시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난방 어떻게 하냐? 예, 난방 충분히 되고요. 실제 본인의 어떤 시설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시설을 지역에 따라서 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난방비 세이브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화석연료 굉장히 안 좋죠. CO2 발생량도 굉장히 많고 이런 식의 어떤 친환경적인 난방을 통해서 앞으로 이 탄소 저감, 탄소 중립에도 우리 농업 쪽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힐링팜의 어떤 난방비 공개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상표를 가리고 이런 기계에 이제 회사명을 가린 이유가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 농장 안에는 10개 이상의 업체의 어떤 제품들이 있는데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농장에 오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똑같이 이렇게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시설은 굉장히 지금 하자가 많고 어떤 시설은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있고 또 어떤 제품은 뭐 AS라든지 제품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저희 시설만 보고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해서 찍고 이대로 시공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최근에 우리 인근에도 비슷하게 지어놓은 곳이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지금 요번에 대대적인 또 공사가 진행이 돼요. 어떤 재배시설의 일부를 완전 철거를 하는 공사도 이뤄지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용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지금 안 좋은 거, 위험성 있는 거, 제품의 하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으니까 오셔서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를 찍어서 그냥 저희 거 비슷하게 지으면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저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힐링팜 내에 있는 모든 시설, 모든 장비, 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브랜드를 다 가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디어 한 달 남았어요. 스마트팜 SA 한 달 뒤에 출간합니다. 제가 출간될 때 또 한번 이렇게 공지를 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포천딸기 힐링팜은 지금 6월 말, 올해는 7월까지 한번 잡기를 끌고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가능할지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